하이닉스가 SK한테 인수되기 전에 무상 감자, 유상 증자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보다 이런 무상 감자가 무려 3배나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어떤 목적으로 무상 감자라고 유상 증자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정도진 교수의 알고 투자, 줄여서 알투자. 오늘은 다섯 번째 시작입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눠야 하는 주제는 무상감자 그리고 유상증자인데요. 단어만 들어도 어려우시죠? 하이닉스 기억나세요? 하이닉스. 옛날에 하이닉스가 참 어려웠죠.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 보시면 그 어려웠을 때 주식 사신 분들은 지금 아마 대박, 뭐 이 방송을 안 보고 즐기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SK한테 인수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제목 무상 감자 유상 증자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이해해야지만 어떤 기업들이 어떤 목적으로 무상 감자라고 유상 증자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제철이 최근에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6월 12일 날 우리 무상감자하고 유상증자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내렸어요. 이게 동부제철만 요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뉴인텍, 한진중공업, 그리고 한솔개발, 작년보다 이런 무상감자가 무려 3배나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상황이 나쁜 기업 최후수단으로 무상감자를 꺼내든다. 무상감자에 이어 유상증자, 이건 악재 중에 악재다. 영업이 창출 여부를 뜯어봐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과연 우리 의사결정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까요? 그 사례로 동부제철을 얘기를 할 텐데요. 동부제철이 올 3월 말 기준으로 자산이 2.2조입니다. 그중에 2.1조는 부채를 통해서 자산을 구입한 거고요. 나머지 1000억 원 정도가 자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본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본이 가장 비싼 돈 중에 하나거든요. 자금 조달 방법 중에. 자, 그래서 동부제철의 자본을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본금이 있고요. 자본잉여금이 있고요.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아주 기본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을 지금부터 드려볼게요. 자본금은 뭐냐면, 주식을 발행하면은 여러분 주식 위에 액면금액이라고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그럼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하면 이 주식을 산 사람은 5,000원을 기업한테 내야겠죠. 그 금액이 자본금입니다. 발행한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을 곱해준 게 자본금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기준으로 1,919억이 주식을 발행해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자, 돈이 들어와서 1,919원만큼 그 돈을 갖고 자산을 샀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이걸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익잉여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이익잉여금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손익계산서 저 밑단에 보면 뭐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저 밑단에 당기순손익이 있었죠. 그 매년 당기순손익을 누적해 놓은 게 바로 이익잉여금인데, 이게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서 손실이 계속 누적되면 지금 가로로 된 것처럼 결손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만큼 영업을 잘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결손금 누적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8,007억 원이죠. 되게 상황이 안 좋았던 거예요.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가치,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합쳐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5,000원짜리 액면 금액이 있는데 서로 이 회사를 살라고 해요. 그러면 액면 금액은 5억 천원이지만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7천원에 거래가 됐다면 그 2천원만큼 차액이 바로 이 자본잉여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불러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많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인기가 높다는 뜻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이 자본잉여금이 많은 회사는 그만큼 주가가 상승할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자본이 얼마다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자본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자본잉여금이에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자본잉여금이 얼마입니까? 7천억이죠. 이 7천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주석을 보시면 돼요.
주석 번호 18번을 보면 자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보는데도 왜 우리 의사결정이 항상 나한테 돈을 못 벌어다 주느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숫자를 보려면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대충 아 자본잉여금 7천억 보고 마니까 내가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자본잉여금 7천억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7천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발행했는데 초과해서 서로 살라고 해서 돈이 더 들어온 주식 발행 초과금이 3,171억 원이고요. 감자 차익, 이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몰라요. 몰라도 돼요. 아직은. 감자 차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려 3,769억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을 보는데 거기 별표가 붙어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별표를 붙여놨을까요? 뭔가 숨겨진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별표 내용이 뭐냐면 이 회사에 은행들이 채권단들이 있는데 이 채권단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포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1,329억 원의 의미는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이 1,000억 원이 있었는데요. 내가 이 채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포기하기 어려우니 너 200억 나한테 주식으로라도 발행해서 줘. 그럼 800억만큼 회사는 더 줘야 될 것 덜 줘도 되죠. 이게 바로 이익인데 이런 이득도 주식 발행 초과금에 넣었다는 겁니다. 채권자들이 왜 받아야 될 채무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할까요? 자본 잠식이 돼서 상장 폐지되면 회사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돈도 못 받게 되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할 채무까지 포기해가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금액 1,329억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에 포함되어 있어요. 돈 받아야 될 채권자들이 그냥 포기해서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온 이득일 뿐이에요. 회계상의 이득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잘못하면 혼동시킬 수 있는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숫자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감자 차익인데요. 아까랑 비슷합니다. 채권자들이 받아야 될 채권 대신 이번에는 채권자들이 이 회사한테 원래 갖고 있는 주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포기할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 가는 것까지는 막아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포기했냐? 무려 3,769억을 포기한 겁니다. 이 돈은 회사한테 돈이 들어온 걸까요? 안 들어온 거죠. 안 들어왔고 회계상으로만 이득이에요.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보시면 자본잉여금이 7천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건 얼마냐면요. 3,157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 금액들, 아까 말씀드린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포기한 금액,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포기한 금액, 그게 5,764억이거든요. 이 5,764억은 사실은 회사한테 돈이 안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지만 아 이게 자본을 통해서 돈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회계상에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익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자본 잠식. 자본 잠식이라는 거는 자본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본 잠식이 왜 위험하냐면요. 자본 잠식이 되면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경우를 보면은 자본 잠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본 총계를 보면 915억이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자본금이 1,919억이고요. 자본잉여금이 아무튼 숫자로는 7천억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8,919억이니까 지금까지 결손금 난 8천억을 빼도 900억이라는 아직은 남은 돈이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왜 이렇게 굳이 자본잉여금을 설명을 많이 드렸냐 이 어려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기억나세요? 7천억 중에서 실제로 돈 들어온 건 3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돈을 받은 건 자본금 1,900억에 주주한테 실제로 돈 받은 건 3,1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손금 8천억에서 빼면은 이건 실질적으로는 이미 자본 잠식 상태라는 뜻이에요. 경제적 실질은 사실 자본 잠식인데 회계상 자본 거래로 인해서 이익이 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안다면 이미 3월 말에 우리가 의사결정이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 회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요?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회사의 의사결정하는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한 번 더 결손금이 쌓이면 이제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자본 잠식이 되니까 상장 폐지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 결손금을 지워주면 되겠죠. 그 결손금을 지워주는 방법이 바로 무상감자라는 방법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무상감자를 했냐면요. 기존 주주들이 내가 갖고 있는 새 주식을 한 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가 날아갔죠. 그리고 채권자들은 더 가혹하게 8.5 주식을 한 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7.5 주식이 날아갔죠. 이들은 왜 자기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주식을 줄이는 행위, 무상감자를 할까요? 올해 결손이 한 번 더 나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것보단 그래도 주식이 남는 게 낫겠죠. 그래서 무상감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무상감자가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금은 1,919억인데요. 이렇게 주식을 포기해서 얼마의 자본금이 남게 되냐면 743억만 남게 돼요. 그러면 1,200억이라는 자본금이 휙 날아가죠. 이건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에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주식을 줄여서 회계상의 이 감자 차익 1,200억이 생긴 거고 그게 어디에 포함되냐면 자본잉여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잉여금이 지금 7,000억이 있지만 감자 차익을 통해서 1,200억이 늘어나니까 얼마가 돼요? 8,200억이 되죠. 그 8,200억을 갖고 결손금 8,000억 갖고 서로 지워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손금 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무상감자 이전에는 자본금이 1,920억이고 자본잉여금이 7,002억, 그런데 결손금이 8,000억이 있었어요. 이 결손금을 상장 폐지 안 당하려고 지워야 됩니다. 어떻게 지우느냐? 자본금을 지워주는 거예요. 1,920억에서 743억으로 확 줄여요. 그럼 1,200억이 어디로 갔냐? 그 밑에 있는 자본잉여금으로 가면서 8,200억이 되죠. 그거랑 결손금 8,000억이랑 서로 지워주면 결손금은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8,200억에서 8,000억을 뺀 나머지 172억만 되게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무상감자를 해서 결손금을 지우면 주주들한테 좋은 신호를 보일 수가 있어요. 상장 폐지될 염려는 이제 없다 이거예요. 너희 상장 폐지될 염려 없으니 우리 회사 한번 다시 봐줘 하고 신호를 보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의사결정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경우에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건 아니죠. 경제적 실질은 변한 게 아니라는 걸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혹되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무엇을 하느냐. 자, 우리 한번 봐줘. 우리 이제 결손금 없어졌어. 그리고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재대역할 거야. 그게 유상증자예요.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무상감자를 하면 같은 날 유상증자를 해요. 이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얼마를 하면 3,600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이 경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미리 판을 짜놉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오기로 했냐면 KG그룹하고 캔덕스 사모펀드가 3,600억의 유상증자에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3,600억만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늘어나고요. 3,600억만큼 자본금이 실제로 늘어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도 743억에서 4,343억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채권단들도 좋아, 우리도 희생할게. 우리 한 번 더 갖고 있는 채권 포기하고 주식으로 바꿀게 해서 6,050억이라는 채권이 줄어들고 이게 주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이 경우에 현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부채가 줄어들고 보시는 것처럼 자본이 늘어나는 겁니다. 요걸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무상감자 이전에 자산은 2조 2천억이었는데 이제 무상감자 유상증자 그리고 출자 전환을 통해서 실제 3,6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은 2조 5,835억으로 늘어나고요. 부채는 아 기억나시죠? 채권자들이 포기했어요. 3,600억을. 그래서 2조 1,000억에서 1조 5,270억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자본금이 그만큼 늘어났죠. 자본금이 1,920억에서 1조 393억으로 늘어나고 자본잉여금은 결손금하고 지우느냐고 7,000억에 172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결손금 8,000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 회사 최초의 부채 비율이 얼마였냐면요. 2330%였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채가 얼마가 되느냐? 144%로 줄어듭니다. 왜 기업이 이렇게 무상감자 이상 증자하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나 이렇게 결손금 줄여서 상장 폐지 없어지고 자금 끌어들여서 다시 시작해 볼래? 하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때 네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네 가지가 오늘 촬영의 결론인데요. 첫 번째, 자본잠식 우려 해소돼서 상장 폐지 가능성 없어졌다. 긍정적인 효과,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런 무상감자를 통해서 유상증자 출자 전환을 통해서 실제로 돈이 얼마 들어온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발라낼 수 있는 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3,600억이 들어왔죠. 그럼 나머지 이 3,600억이 들어온 것만 갖고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면 사실 부채 비율은 144%로 떨어진 게 아니라 472%예요. 훨씬 의사결정이 달라지겠죠. 세 번째, 여전히 차입금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차입금 중에서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나 사채가 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에 멘트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경제적 실질의 변화를 통해서 대주주가 누가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영업이익 창출 능력이 바뀌었냐를 보는 거거든요. 하이닉스가 무상감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SK로 바뀌면서 영업이익 창출 능력이 변화가 돼서 지금 같은 회사가 된 거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KG그룹이 대주주가 됐어요. KG그룹의 능력을 확인해 보셔야겠죠. 이게 바로 숨어있는 정보입니다. 숫자를 볼 때는 끝까지 보셔야지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에 도움이 되신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